추석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막바지 귀경 행렬이 예상되는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와 함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5도, 봉화 11도로 비교적 쌀쌀하게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22도, 봉화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 가 발효 중입니다. 높은 물결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배로 오가시는 분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구미 14도, 경주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상주 22도, 구미 23도, 안동과 포항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지만 영동 지역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 고령과 성주가 22도, 구미와 칠곡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낮 동안 20도를 조금 웃돌겠고요. 봉화와 영주 등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비와 함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영양은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